존 로스 묘지입니다. 묘지인데 이분은 중국에서 약 30년, 34년 정도 중국의 선교사로 계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1866년에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우리 조선 땅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토마스 선교사 소속된 영국 선교회에서 런던 선교회에서 그걸 허락을 안 하지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순교 사건이 났는데 그 자리에 또 자국인을 들여보낼 그런 곳은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존 로스가 이제 원래 중국의 내지 쪽에 들어가서 사역하시던 분인데 그러면 나를 여기에 조선 땅에 파송을 안 해준다면 그러면 조선 사람들을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사역지로 옮겨달라. 그렇게 해서 존 로스가 사역지가 옮겨진 곳이 책문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당시 중국의 책문은 자유무역 지대였죠. 우리 조선하고 한국 중국을 오가면서 자유무역 지대로 하던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한국 특히 의주 만상들이 아주 많이 드나들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이 존 로스가 서상륜 뭐 백홍준, 김진기 뭐 이런 의주 만상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고용을 해요. 조선말, 한국말을 배우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고용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계속 당시에 중국어 성경을 이제 보여주면서 영어가 안 되니까 이제 중국어 성경을 보여주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복음을 전하고 또 번역을 하면서 우리 한국어 성경의 바로 모태가 이 존 로스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어 성경이 번역된 성경이 두 경로로 들어와요. 하나는 이제 언더우드나 아펜셀르는 다 일본을 거쳐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거쳐 들어온 루트들은 이수정역이라고는 아마 여러분들이 그것을 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수정역보다도 훨씬 정확한 뭐 몇 년인지는 저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앞선 시기에 이 존 로스 역이 더 먼저 번역돼서 의주 그 일대에 이 의주 만상들을 통해서 전달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백홍준이나 김진기 뭐 이런 사람들이 정말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도 이 의주 만상들이나 이런 상인들이 그 먼 길 오가면서 무역을 할 때 뭐 그 사람들은 그냥 쉬운 표현으로 술고래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술도 많이 마시고 뭐 쉽게 표현해서 장사꾼들이니까 정말 거친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이 존 로스가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개종시켜 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 성경이 번역되어지고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신약 이 성경들은 정말 이 존 로스의 그 탁월한 헌신이 우리가 세계에서도 몇 안 되는 구약과 신약 전권을 번역을 가지고 있는 언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따지고 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어 번역으로 된 한국어로 된 성경은 전 세계적으로도 아주 탁월하게 번역이 잘 돼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자기 같은 또 토마스 와서 순교한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런 열정을 가지는 것은 우리 보통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열정은 아니죠. 분명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고 또 멀리 보면은 우리 한국 땅을 우리 조선 땅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존 로스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진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선교사가 들어오는 것은 1885년입니다. 그런데 이미 의주 지역에는 1883년에 소래 교회가 건축이 되어지죠. 그리고 그 소래 교회가 이제 가장 처음에는 조그만 초가집에서 시작을 했다가 세 번째 건축했던 그 소래 교회의 모습이 지금도 양지에 그 소래 교회 복원해 놓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역자 교회고 가운데가 이제 강대상 있고 좌우로 남녀 구분해서 앉았던 그 교회가 이제 복원되어 있는데 그 교회를 아마도 세 번째 교회일 겁니다. 그 세 번째 교회를 건축을 하려고 할 때 그때는 이제 상당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그쪽 지역을 보면서 외국인 선교사들이 그쪽에 건축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겠다라는 것도 거절하고 우리 자력으로 건축을 한다. 그렇게 해서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력으로 교회 건축을 할 만큼 그렇게 그 의주 일대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 그 다음에 그 순교를 보고 또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사명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했던 이 존 로스를 통하여서 사실 우리 한국 복음화에 가장 중요한 기틀이 마련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성경을 번역해서 우리말로 된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것은 가장 중요한 신앙유산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유산을 우리가 전수받았고 그래서 구약신약 전체가 다 번역된 게 아마 대략 1900년대 초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그러한 복음이 발전되어 가면서 이제 1907년인가요? 그때 평양신학교 이제 7명의 졸업생들이 나오게 되고 그들을 통하여서 이제 전체 우리 한국 복음화가 확산되어 가지요. 그래서 이제 1919년 3.1운동이 일어날 때 당시에 우리 한국의 조선 땅일 때 기독교인이 불과 2% 미만이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2% 미만의 기독교인들이 우리 독립운동을 주도하고 또 모든 일제 강점기 시간을 지나오면서 정말 위대한 발자취들을 남겨놨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새겨보면서 우리 한국 기독교 복음의 복음화에 가장 중요한 기초석을 놓은 분이 바로 이 존 로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존 로스의 또 위대한 점은 그분이 이제 34년 정도의 중국 선교사로서 이제 그 챙문 지역에서 우리 한국 복음화를 위해서 힘썼던 그분이 이제 그 선교 사역을 마치고 영국으로 스코틀랜드로 귀국을 합니다. 그래서 귀국을 해서 여생을 여기 메이플라워 처치라고 거기에서 장로로 봉직을 해요. 이제 당시에 장로의 개념들은 우리하고는 약간 좀 개념이 틀린데 가르치는 장로와 이제 치리하는 장로로 그렇게 구별되어 있으면서 당시 스코틀랜드에서는 이제 담임 목회자 설교하는 목사를 제외한 나머지 다른 분들도 전부 다 장로라는 직분으로 그렇게 섬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은퇴하고 나서 장로로서 여기 이제 조금 이따 들릴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지금 뭐 문은 너무 일러서 열려 있지 않으니까 밖에서 좀 보더라도 그 교회에서 5년 동안을 이제 장로로 봉직하다 소천해서 바로 여기에 묻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장소에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존 로스 목사님의 이러한 헌신이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한국 교회에 정말 중요한 지대를 놨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결국 사역했던 장소는 한국 땅이 아니라 중국 땅이었잖아요.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잠깐 가서 보게 될 메이플 처치 저 교회에 가서 이제 제가 상당히 벌써 오래됐습니다. 한 십몇 년 전인데
그때 이제 교회가 항상 시간대가 안 맞아가지고 거기를 안회를 잘 들어가 보지 못했어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안 맞죠. 그런데 어느 한 해에 그게 맞아가지고 거기 교회를 이제 들어가서 거기 안에 계신 분 만나서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놀라운 소식이 바로 그거였어요. 이분이 중국에서 34년 정도를 선교사로 사역을 했는데 그 교회에, 아니 지금 이 일대에 중국인들이 나와서 가정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자기들이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중국인들 교회가 좀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렌트를 해서 예배해야 되겠다. 가정에서는 이제 도저히 좁아서 더 이상 수용이 안 된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이 중국인들이 이 일대 에딘버러 교회들을 찾고 다니면서 자기들이 이제 렌트해서 예배할 장소를 찾았는데 바로 이 교회를 찾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존 로스도 몰랐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와서 예배 드리면서 쭉 나누면서 알고 보니까 이분이 바로 중국 선교사였고 이분을 파송한 교회가 오늘날 중국 교인들이 함께 교회를 빌려서 예배하고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해봅니다. 이분은 1915년에 잠들어서 물론 주님 곁에서 함께 있지만 천국에서 우리를 바라볼 수 있다면 얼마나 흐뭇해하실까. 그리고 그분이 복음을 전했던 그 중국인들이 자기를 파송했던 교회에서 또 중국어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보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섭리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언젠가도 여러분들의 이런 발걸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전하는 그 복음 한마디 한마디가 결국에는 또 이런 열매들이 후대에 내가 알지 못하지만 또 맺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분이 복음을 그 중국 땅에 뿌렸던 그 엄청난 헌신들은 결국 그 후손들 가운데 중국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그 교회에서 이 존 로스를 파송한 교회에서 지금도 중국 교회가 계속 예배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섭리.